우리나라 퍼가 1년 전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고, 뭐 중국, 태국 같은 데보다도 더 낫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회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 종목마다는 그러겠지만 코스피로 따지면 지수는 저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보면 올뭐 가을까지는 어쨌든 박스권 가능성이 높고 올 가을 정도 돼서 이제 경기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내년 중반까지 경기가 그렇게 아주 강하지 않는다면, 안타면 시장은 내년 들어가서 이제 더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뭐한 6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그게 5개월, 3개월 이러면 주가는 미리 그러게요.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다, 전 세계가.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반짝하더라도 5, 6월에 갑자기 반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지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결국 글로벌 경기의 침체 시점을 이제 조금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준은 점도표나 이런 그 앞으로 어떻게 금리를 올리고 QT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5% 혹은 3.5%까지 올릴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내일 또 구체화될 텐데, QT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은 목표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스케줄이고, 한 번도 연준은, 한 번도는 아니지만 대체로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그거를 통화긴축을 멈추는 시점이 언제냐. 그거는 멈출 때가 되면 멈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장난이 아니고요. 경기가 이제 슬로우 다운 되면 연준은 이제 멈추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판단하는데 모두 연준의 정책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맞는 말인데 좀 잘못된 개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이렇게 계속 계획을 가지고 올리는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그러한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넷집을 갖고 버틸 수 있느냐. 이거 이 게임이거든요. 지금 월가에서도 일부 뭐 모간스탠리나 일부는 뭐 BOA나 이런 데는 못 버틴다. 9월 달부터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거고요. 이것조차도 못 버틴다라는 거고 뭐 반대로 JP 모간 같은 데는 뭐 내년 중반 이후에 걱정해라. 버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경기가 버틸 수 있으니까 올리는 거니까요. 내년도에 그렇죠. 만약에 연준의 정책 금리가 3.5%를 간다. 그러면 저는 주식시장 강세일 겁니다. 내년도에도. 금리가 3% 넘고 뭐 지금 시장 10년물 금리가 4% 돼도 기업들이 펄펄 나네. 예전에 뭐 유가 100불이 지금은 100불이 아니야. 지금 산업 구조도 바뀌고 생산성이 높아져서 지금 한 100불이 한 70불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기사가 뜰 거예요. 미국이 달라졌다. 전 세계가 옛날 같이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허약하지 않다. 그러면 금리가 4% 5% 가도 경기는 괜찮고 주가는 강세일 거거든요. 실적 장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은 정말 중요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과 전 세계 경기가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느냐라는 관점, 또 기업 이익이 얼만큼 계속 좋아질 수 있느냐, 그게 초점인 것 같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런 댓글도 봤어요. 내가 뭐 주식 15년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15년인가 20년 하셨, 내가 주식 15년 했는데, 금리 올릴 때 주가 버텼죠?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금리를 올리냐, 얼마나 올리냐, 언제까지 올리냐 이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금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 버텨줄 수 있는 경제 체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씀이신 거고. 맞습니다. 그거는 또그 상황이 되어봐야 알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하셨던 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된다고 보는 거죠. 통계적으로
미국 주식시장 100년 역사상 금리를 올렸을 때 첫 금리 인상 다음에 한 1년 반 정도는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고 네. 또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거니까 네. 시장이 못 버틸 거다. 지금 그런 의견들이 좀 팽배해지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준으로 내년 이맘때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해서 약세장은 조금 뒤늦게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세상 주도하는 주도주에 머물면 또 주식 투자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 그대로고요. 저도 뭐 주도주를 그동안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네. 지나고 나서 보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어떤 엔진으로 지금 성장하느냐. 네. 뭐 가령 2000년대 같은 중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화정 이렇게 이게 주도주가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전에 밀레니엄 2000년을 앞두고 닷컴 버블 형성됐을 때는 전 세계가 인터넷에 이제 투자가 주된 그쵸. 네, 어떤 인프라 투자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투자 그리고 소비의 중심이 그 IT였기 때문에 네. 그게 주도주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소비자들이 뭘 사고 어디서 이렇게 조금 머물고 기업들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느냐, 정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느냐라고 네. 본다면 지금은 4차 산업 영역이고 그게 이제 미국의 빅테크.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빅테크는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의 주도주는 어쨌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부터 한 10년, 20년은 굉장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네. 중국만 해도 지금 인구가 최근 앞으로 40년간 6억 명이 줄어듭니다. 와, 진짜요? 네, 지금의 출산율로는요. 그러니까 와, 중국도 애를 안 낳나 보네요. 네. 2.1명 정도를 그 낳아야 유지가 아기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택도 없거든요. 아, 중국도 그렇구나. 근데 네. 이런 전 세계적인 고령화에 저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의료용 로봇, 원격 진료 네. 이런 게 뭐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이 높아진 상태에서의 고령화잖아요. 네, 그렇죠. 선진국 중심으로 네. 중국 부자들도 많고요. 네, 자산도 많이 갖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여행이나 이런 그런 서비스업도 시니어들의 그런 그 취향에 맞는 그런 상품도 많이 저기 조금 혜택을 받겠지만, 네. 어쨌든 건강 관련 이런 쪽이 뭐 엔티아이징, 에이징, 네. 뭐 이런 쪽이 좀 주도주의 주도주가 그쪽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경제를 혹은 여러 가지 좀 탑다운 방식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네. 올해 성장률이 몇 퍼센트 되냐 뭐 몇 퍼센트 받는데 몇 퍼센트 포인트 떨어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세상이 지금 어떤 쪽으로 흘러가지 사람들이 어떤 소비에서 어떤 소비를 늘려가지 이런 뭐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습관이 네. 주도주를 찾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들은 뭐 신문을 보거나 뉴스 보면서 그렇죠. 모두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렇죠. 그게 사실은 거기에 돈이 되는 있는 거죠. 그 종목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그런 섹터만 스토리와 섹터 스타일만 고르면 그 안에서 뭘 고를 건지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거든요. 네. 뭐 증권사에 좀 문의만 해도 알려주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SK하이닉스 이게 어쨌든 4차 산업의 핵심적인 부품 소재잖아요. 네. 전 세계 전략 상품이니까 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도. 아, 빅테크,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섹터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주식시장에 머무시면서 돌이켜봤을 때 결국에 돈이 되는 거는 주도주에서 나왔고 그래서 지금 보기에 주도주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빅테크나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종목을 고른다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종목 고르는 방법이나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안에서. 마땅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조금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동차 회사가 돈을 많이 벌까? 자동차 부품 회사가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거죠. 지금도 2차 전지 그큰 회사, 뭐 LG 엔솔이나 네.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까? 거기에 어떤 음극재라든지 이런 거를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까?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좀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반도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까? 반도체 장비 소재 장비 부품 회사들이 돈을 벌까? 소부장이 돈을 벌까? 네. 좀 구조상 우리나라 중소형주 중에서 히든 챔피언이나 아니면 이미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납품을 해오고 있는 네. 소재 부품 장비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10조 회사가 20조 되기는 좀 쉽지 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럼 삼성전자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러려고 그리고 그랬거든요. 삼성전자가 물론 살아 있어야 예. 뭐 반도체 장비도 그렇죠. 전공정이나 그렇죠. 후공정이나 되지요. 예. 삼성전자가 뭐 망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사실 안 되는 그건. 거죠. 하지만 이제 투자자 투자의 입장에서 관점으로 봤을 땐또 다른 그러니까 거잖아요. 시가총액 3천억이 1조 되기가 쉬운 아. 거죠. 왜냐하면 3천억짜리가 EPS가 계속 늘면 PR이 지금 15배에서 한 40배, 50배까지 올라가지 아, 않습니까? 예. 그러면 퍼도 높고 성장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살려고 하고 EPS도 같이 느니까 네. 주가는 10배가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렇구나. 그래서 네. 3천억이 3조 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한 2조, 1조에서 3조 되는 그 중견 기업들이 지금 몇년 전에 시가총액이 3천억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 그때 이걸 샀어야 되는데. 이게 소재 부품 장비거든요. 예. 근데 지금 똑같이 3천억인데 아, 1조 될 그러네요. 회사들이 분명히 널려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것뿐이지. 아. 근데 저는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미 실력을 발휘한 기업 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력을 발휘했지만 사람 주가는 그렇게 많이 드라마틱하게 반영되지 않은. 아니요. 그래서 주가도 아, 올랐죠. 예. 네. 지금 이미 주가도 3배, 뭐 5배 이렇게 올라 있죠. 네. 그래서 살려고 하면, 너무 아유, 많이 이걸 올랐나? 어떻게 사? 네. 난 자신 없어.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골프 대회 보면 탑10 안에 들어간, 작년에 탑10 안에 들어간 선수가 내년에도 탑10 안에 들어갈 확률이 좀 높거든요. 우승자는 뭐 거의 거기서 나오죠. 네, 또 새로운 혜성과 같이 또 나타나지만 네.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실적을 보여줬는데 지금 PR이 그렇게 높진 않고 주가는 어쨌든 내가 놓쳐서 뭐 서너 배 올라 있고 그래서 자신은 없고 이런 기업들을 다시 한번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고 그런 기업 중에 지금 시총 3천억에서 1조 될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좀 시총이나 이런 게 규모가 작고 한게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익은 더 많이 날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100배 주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되게 좋은 책인데요. 네.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제 100배요. 100배 주식, 뭐 100 네. beggars라고. 근데 그게 텐더고도 아니고. 네, 근데 그 책이 번역서인데요. 네. 아무튼 그런 주식의 특징이 어쨌든 돈 버는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EPS가 증가하면서 PER도 같이 증가하는 기업들.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100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번역자가 100배 주식을 부록에다가 붙여놨는데 네. 엄청 많았습니다. 수백 개 됩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죠. 앞으로도 나오죠. 네, 그렇죠. 아, 지금 좀 전에 말씀해주신 거 참고로 찾아보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